사냥꾼 화이트샥입니다. 어제 그 대마도 어제 1일차 낚시를 하고 날씨는 좋았는데 수온이 안 맞았는지 좋은 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제 날이 밝아서 이제 동쪽에 나왔는데 오늘은 서풍이 불어서 대마도 동쪽 포인트 네오 쪽에 아카세라는 포인트에 나왔습니다. 이쪽은 섬이 넓고 여러 군데 포인트가 있는 지역인데 일단 등지고 오늘 낚시할 수 있는 곳에서 뭐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할 수 없고 항상 하는 대로 사부작 사부작 오늘 낚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이쪽 지역은 정면에 찌라각개가 보이고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오오카지가 있는 오늘도 지인분들과 그냥 산포차 오전 낚시 오늘 조기 일찍 철수라 그냥 오전 낚시 한번 해볼까 하고 나왔습니다. 첫 캐스팅하고 바로 뭐가 그냥 쭉쭉 빨아갖고 뭔가 했더니 영상도 못 찍고 그냥 강당이 한 마리 그냥 나와줘 버렸습니다. 뭐 오늘은 몇 마리 나올라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 성게가 그 우리나라에 있는 성게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이 보라 성게가 이쪽에 지역에 있는 것은 가시가 조금 우리나라 거보다는 조금 연한 편이고 뭐 그런 성게인데 우리나라 성게만 먹지만 여기서도 이거는 먹을 수는 있지만 잘못하면 아다리 되고 뭐 배앓이 한다는 얘기도 있어서 잘 먹지는 않는데 비슷하게는 생긴 성게입니다. 이 대마도에도 가져가 쭉쭉쭉쭉쭉쭉쭉쭉 그래 물이 납니까 그거는 에? 걸었어. 뭔가는 걸었어. 강당 강당 강당? 이야 역시 낚시의 신께서 강당이라 그러면 강당해야 되는데 이상한데? 허연 거 보여? 아, 야 이건 입질도 이상했는데 얘 반칙하네. 이번에 이 아이는 느낌적으로는 아주 강당과 유사하고 입질도 아주 쭉 빨아가지고 대단한 줄 알았더니 역시 대단한 사이즈 좋은 호박이 나왔습니다. 아 용서가 안 된다. 너는 사이즈가 좀 돼서 출연한 거요. 아이고 때리다마네. 라스트 한번 해야지. 그래 그렇지 그렇지. 어휴 누르는 누르는 게 느낌이 그래 감아보겠어. 보겠어. 너는 돌돔이 아니어도 강당은 되겄다 느낌에. 그래 강당 자 강당 나왔습니다. 일단 오늘은 정말 넣기만 하면 캐스팅만 되면 들어오는 입질 패턴을 보입니다. 뭐 이렇게 그냥 하루 종일 뭐 나오면은 뭐 끝도 없이 잡겠지만 낚시라는 게 그런 건 아니니까 바람 불 때 연날일 했다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금 나오고서 바로 캐스팅 했는데 씨알 좋은 강당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아, 넌 대구 가는 거다 대구. 지인 따라서 사이즈가 흑감이다. 뭐 아주 오늘은 넣기 무섭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이즈 아주 좋은 거 강당 한 마리 나왔습니다. 야 어제와 전혀 다르게 입질 패턴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느 구름에도 있는지 알아? 이게 물속이 참 이것도 하루하루 다르니까 정말 어떤 날은 똑같은 물에서 나오고 어떤 날은 안 나오고 조금의 차이에 나오고 안 나오고가 거듭되고 그 재미에 이제 낚시하는 건데 이렇게 또 입질이 또 가겄어. 아 빠졌어. 야 이번에는 그냥 멘트 하다가 그냥 한 마리 날려 먹었네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이게 낚시의 묘미. 야 다 먹었네. 아까비
잠시 전에 아까비 타임 지나고서 그냥 팍 박는 게 나오더니 또 씨알이 아주 좋은 놈이 한 마리 나왔습니다. 아주 빵도 좋고 더 톰한 게 그냥 자 들어가자. 그래 야 너 약간 특이하다. 왜 특이하다. 만빨지 쓰리깡냉이 놔주질 않는다. 네가 안 만날지 알아도 자 간만히 내 얼굴 좀 보자. 뭔데 누르냐? 꺼먹기 꺼먹대? 그래 너 야 너 진짜 본지 오래됐다. 반가워. 돌돔이네. 했어. 씨알이 좋지는 않아도 그냥 돌돔이라고 생긴 한 마리 나왔습니다. 이번 출조의 첫 돌돔입니다. 아 이쁘게 생겼습니다. 자 집에 가자. 너는 같이 꿰미 들어갑니다. 방금 돌돔 한 마리 잡고 캐스팅 했는데 바로 한 마리 더 나왔습니다. 이건 뭐 사이즈가 좋습니다. 한 55 나오겠습니다. 돌돔입니다. 들어가자. 잠깐 짬나기라고 오늘 나와가지고 사이즈 좋은 것들 많이 꺼내고 있습니다. 들어가자. 조금 있다가 잠시 후에 이제 철수할 시간이 돼갑니다. 오늘은 낚시 시간이 길지 않아서 뭐 몇 마리 되지는 않는데 그냥 오늘 짬나기로 낚은 거 한번 잠시 그냥 낚은 거 보여드리기만 하겠습니다. 뭐 씨알 잘잘하니 이런 돌돔하고 그냥 마리수로다가 나온 상태입니다. 아직 시간은 좀 더 남았으니까 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래저래 오늘 낚시도 정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다른 포인트 내린 일행들이 바람 불고 오늘은 그냥 좀 조기 철수하자고 그래서 긴 낚시 안 하고 그냥 점심보다 조금 진하게 낚시했는데 오늘은 뭐 이곳에서 돌돔 뭐 몇 마리 나오고 강강도 마리수 나오고 호박 다수 그런 조항을 심심치 않은 조항을 보여줬습니다. 지금도 뭐 잘잘하게 계속 입질은 들어오는데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정리를 해야 되고 그래도 나름 어제 안 나왔던 거 오늘은 그래도 반본전이라도 면피를 조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낚시가 나와도 좋고 안 나와도 좋고 어제도 열심히는 했는데 지금도 이렇게 입질이 들어와서 이제 채고 있지만 이제 마무리 정리하는데 하루 종일 낚시하는 동안 쉬지 않고 안 될 때라고 그냥 쉬는 거 아니고 그냥 하루 가지고 나온 미끼 열심히 이것저것 던지다 보면 가끔은 좋은 소식 있고 좋은 조항도 올려지는 것 같습니다. 아직 날짜가 좀 며칠 더 남았습니다. 뭐 내일이든 모레든 기회 되는 대로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다가 주는 대로!